올해 봄을 뜨겁게 달굴 KB국민은행 리브모바일 2020-2021 여자 프로농구 미디어데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 플레이오프에서는 2-0으로 업셋을 목표로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잘 용납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돌적으로 놓으면 저희도 2-0으로 업셋하는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규리그 때 조금 아쉬웠던 경기가 좀 있었던 만큼 좀 그런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플레이오프 1차전을 먼저 승리를 하면서 빠르게 챔프전을 가기 위해서 좀 준비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B와 저희 신한은행은 뭐 체급으로 놓고 보면 헤비급하고 라이트급 뭐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전공복으로 가다가는 핵펀치에 한 방에 케어가 될 수 있고 박지수 선수를 좀 니킥으로 느리게 만들어 놓고 잽도 좀 많이 날려야 되고 뭐 라이트급이라는 이야기를 또 오늘 또 해주셨는데 뭐 작전이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 경기를 뛰는 선수들을 머리를 감지 말라고 그러려고요. 아 머리를 감지 말라고. 네네네. 예. 그래서 정수리를 보고 하니까 냄새가 계속. 뭐 그런 냄새나 뭐 그런 거 예민한 선수들이 유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런데 둔한 선수이기 때문에 머리를 며칠 안 감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반대편 플레이오프 조에서 누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가 이길 것 같다. 저희 여자 농구의 흥행을 위해서라면 저쪽도 신안이 올라오고 저희도 저희가 올라가서 최초로 3, 4위가 챔프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여자 농구가 진짜 흥행도 되고 또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이번만큼은 꼭 그냥 3, 4위가 올라가서 챔프전을 해보고 싶어요. 우승 공약 질문이 나왔습니다. 선수들한테는 가장 좋은 게 긴 휴가가 아닐까. 얼마나 긴 휴가를 원하십니까? 많이 불러놓으면 좋으니까 한 세 달? 세 달에서 세 달 반 정도? 세 달에서 세 달 반. 네. 은퇴해라. 혹시 우승한다면 밟는 강도가 혹시 뭐 좀 달라지거나 하는 게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규리그 1위를 하고 시상식을 하는데 박지현 선수가 저한테 언니 감독님 언제 밟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현아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기대가 돼요. 저는 모르겠지만 후배 선수들이 감독님을 어떻게 밟을지 그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서라도 저도 꼭 우승하고 싶어요. 네, 대리만족을 은근히 즐기겠다는 박혜진 선수의 소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시선 싸움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예, 이건 뭐 자유롭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좋아요. 예, 역시. 예. 헤비급 안덕수대 라이트급 청상일 포즈 큐. 네. 아 좋아요. 어퍼컷. 예. 아, 두 분 다 모두 어퍼컷 또 바디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 아 신한은행과 KB스타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